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 2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 땅의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이라는 용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땅에 주어졌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발점이었던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 그 후베이 성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중국의 후베이 성에 뭐가 있느냐면 우한 옆에 우리나라 익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바이러스 학자가 말을 합니다. 그도 거기에 있는 학자들과 교류를 이룬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학자가 하는 말은 후베이 성의 그 우한이라는 곳에 그 근처에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그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를 서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을 연구하고 있던 그런 연구사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소에서 박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변종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전염이 될지 안 될지를 연구하다가 바이러스에게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는데 박쥐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은 박쥐를 시장에 내다 판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쪽 사람들은 그거 내다 팔아서 돈만 되면 다 갖다 파는데 박쥐 여러 마리, 수많은 여러 마리 박쥐가 죽으면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 시장이 바로 그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실험실 근처에, 연구소 근처에 내다 팔으니까 그 시장에서 죽은 박쥐에서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 같고 타당성 있는 말 같아서 제가 그거를 참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확실한 근거가 담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리해보건대, 추측해보건대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이라고 하는 저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이단도 되지 못해요. 사이비예요 저거는. 완전 사이비.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같이 종교활동 하던 사람인데 이만희가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그는 저 여주에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원에서 자기 기도원 원장한다고 그러면서 폼잡고 이단 행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만희가 어느 결에 이렇게 교주로서 아주 큰 역량을 발휘하는 사이비 교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 신천지가 우한에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류 유입이 된 거예요. 돼서 한국 전역에 지금 퍼졌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 퍼지는 것만도 이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바이러스가 상륙을 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훌륭한 종교 지도자 혹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차렸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따가 본론에서 제가 본문으로 통하여 본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저 양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과 나를 징계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걸출한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안방에 숨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요. 이 방송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가 열변을 토하고 말합니다. 이 방송을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동,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통합, 대한예수교
감리회, 침례교, 순복음교 어디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WCC와 WEA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54회 총회, 각 총회 때도 합동에서도 그걸 말을 했어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음녀가 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멈추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애무한 그 억울한 성도들까지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권위 아래 이미 들어갔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무지하니까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우에서 목사님이 에이 설마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예리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무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단 신천지만을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말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개신교에서, 기성교단에서 신천지만도 못한 짓을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패스트라고 했어요. 그 패스트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건 쥐로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고 또 소로부터 나온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가 사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그래가지고 IA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건 새로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메리스 이러더라고요. 메리스는 뭐로부터 기인이 됐느냐? 낙타로부터 기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로 기인이 됐냐? 에볼라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에볼라는 원숭이, 침팬지로부터 됐다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이게 돼지로부터 된 겁니다. 이게 모든 바이러스가, 인간을 해하는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동물로부터 기인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한 가지의 조금 의학적으로 소망적인 말을 들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 연구하는 그 바이러스 권위자 학자가 한 말입니다. 익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비타민C를 먹인 쥐와 비타민C가 없는 쥐와 비타민C를 쥐 자체에서 생산해서 몸에서 만들어낸대요, 비타민C를. 그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쥐와 아예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쥐와 비타민C를 먹인 쥐와 이 세 마리를 놓고 실험을 딱 했대요. 이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니까 이 비타민C가 없는 쥐는 바로 죽었대요. 그런데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쥐와 비타민C를 먹인, 약물로 주사한 쥐약, 주입을 시킨 주사한 쥐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비타민C가 그만큼 이 면역력에 굉장히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원래 사람이 이 비타민C의 효능이 6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6시간에서 또 하루 그 섭취량이, 한 사람한테 권장량이 6,000ml래요. 그게 비타민C를 사보면 하얀 알약 하나에 1,000ml예요. 1,000ml인데 이 1,000ml인데 이게 6알을 먹어야 6시간을 버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이거 한두 꼬투리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50%로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 3알, 오후에 3알, 그럼 하루에 3알 50%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밖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때만이라도.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제가 3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를 먹으면 우리가 면역력이, 그 쥐를 해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쥐를 이제 동물을 해부해보니까 목 이상으로 바이러스가 항상 있대요. 인후염, 후두염 뭐 해가지고 목 이상으로 바이러스가 여기서 존재하는데, 기도를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폐로 들어가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자기 숫자를 막 늘고 내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져서 밀고 내려가는 거랍니다. 그때 면역력이 밑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면역력은 목 밑에서 이렇게 위로 떠받친대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막 대항해서 싸우겠죠. 못 내려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쥐를 딱 이게 해부를 해보니까 폐가 전부 염증이더라고요. 폐렴. 그래서 이 면역을 키워놓으면 폐렴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C를 먹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계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자가 면역을 키워서 그걸 방어하는 능력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중국이 저희 아는 분도 거기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엄청난 핍박과 한국으로 막 다 이게 추방시킨대요. 선교사를. 발각되는 순간 추방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보니까 중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도 뭐 약간의 그런 핍박은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핍박을 하고 보니 하나님 거기서부터 이제 진노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사이비 엉터리 교단, 그 이만희 같은 엉터리 교단을 매개체로 하여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징벌하고 한국 기성교회 또는 깨달아야 될 회개해야 될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빨리 깨우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둔해졌어요.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재앙의 원인과 재앙의 유형, 재앙의 그 치유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당시에 그 출애굽,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에 우리 대표 회장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열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거기 열 재앙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열 재앙이 딱 주어졌어요. 이게 딱 종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모양새가.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선 본론에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재앙의 원인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재앙의 원인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종치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했다. 또 의의를 행치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치 않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 등등의 이러한 유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본문 레위기 26장 15절 14절 16절 21절 말씀에 그대로 진노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58장 59절에서 또 이런 진노가 임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을 때 또 하나님이 이 같은 역사를 진노를 하십니다.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을 때, 지금이 그 단계가 온 거예요, 지금요. 이 재앙을 받고도 회개치 않는단 말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에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못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일곱 배나 더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이게 레위기 26장 18절, 민수기 16장 41절, 42절, 47절, 48절의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행한. 신명기 28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는 것은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음으로 진노가 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풍족함에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넉넉함을 부여함을 허락했는데도 그 넉넉하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40절에서 4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음행과 우상숭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우상숭배를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 35절 민수기 25장 1절 2절 6절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 탐욕이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그 탐욕에 의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바가 성경에 기록된 게 있는데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신앙,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도하는 그 내용 때문에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앙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16절 바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땅의 황폐함,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9절 20절 신명기 17장, 11장 17절 에스겔서 33장 28절 34절 35절 그 다음에 침략과 기근과 질병이 또 옵니다. 침략도 있습니다. 지금요 심각해요. 지금 원래 대한민국 정세를 보면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이 이게 동맹결의를 한 거예요. 미국과는 혈맹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이 혈맹.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줬기 때문에 6.25 사변 당시에 혈맹관계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발로 차고 있어요. 우습게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겁니다. 은근히 돌아선 게 뭐가 돌아선 자기 야욕, 욕심 때문에 위정자들의 그 악한 욕심 때문에 계략 때문에 미국을 싹 안 뛰는 척하면서 나는 너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면스럽게 중국한테 빌붙어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이끌려고 하는 모략과 계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도 중국에 가까운 법으로 싹 고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속에는 계략이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법을 고쳐 뜯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삼성의 이재용이가 뭐라고 그래? 공장은 미국으로, 본사는 미국으로, 공장은 월남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재벌이 한국에 있다간 이 재벌을 뺏기겠다 이 말이에요. 정부로부터 이게 바로 압수당하게 생겼거든요. 이미 대한항공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이미 탈취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매판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전부 매판 자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정권 야욕에 눈이 어두워서 장기 집권에 눈이 어둡고 통일이라는 얄팍한 수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면서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기들의 정권 야욕을 탈취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죽거나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어요. 국민들이 잘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끔 해야 되는 건데 사회주의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전체주의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사회잖아요. 이미. 한간에는 어느 예언자들은 중국도 이제 곧 망한다 소리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지.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요 50억 마리인가 50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있대요. 중국을 향해서. 지금 돌아가는 이 정세가 세계가 참 아이러니하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있습니다. 지금 막 죽어가잖아요. 사망에 질병으로 사망을 하든 전쟁으로 사망하든 기근으로 사망하든 사망의 그 유형이 또 하나님의 징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만 있고 우리가 혼나기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재앙의 치유 방법이 있어요. 이 재앙을 우리가 면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을 멈추셨어요. 꺼뜨렸어요. 그 다음에 죄의 회개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회개를 또 합니다. 지금도 민수기 11장이죠. 12장에 보면 10절에서 14절에 회개를 죄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노가 또 멎은 거예요. 대속기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의 기도라든가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역대상 대상 21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가로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나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을 쌓으라고. 단을 쌓으러 올라가니까 이 진노가 멎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또 하나님이 이걸 멈추십니다. 본문 레위기 26장 본문입니다. 본문 레위기 26장 3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한 절 더 봅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절박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기가 온 시기예요. 위급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세계는 지금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고 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중국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런데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 나라의 화폐가 달러가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화폐가 자꾸 어디가 감춰지고 어디가 숨고 하니까 뭐예요? 긴축 정책을 써가지고 자꾸 빚을 내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골드가 돈이었어요. 골드. 은과 금이 이게 화폐인데 이걸 담보로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고 나니까 뭐 조금 모자라면 또 찍고 경제가 못 좋다면 또 찍고 계속 이걸 화폐를 난발하다 보니까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추락해버려요. 나중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뭐 불안불안했는데 안 그래도 쟤는 이때다 이거예요.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딱 창궐하니까 야 이때다 하고 솔직히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했으면 그 일개 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신약이 개발이 돼도 안 내놓을 것이다. 단일 화폐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걸 멈추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론 말씀에 또 이상하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심각한 때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